안녕하세요, 맨돌입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왔는데, 앞으로 변들이와 함께 일본 투어 같이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본으로 떠나겠습니다. 찍고 있다고? 아, 말하고 찍어. 거기 투표하고 있는데 찍으면 어떡해. 저희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짐 실어야죠. 갑시다. 갑시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아이. 어제 몇 시에 출근했죠? 어제 야간 운동하고 집에 1시에 와가지고 2시 반에 잤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 대단하십니다. 자고 왔습니다. 아, 본인은 2시간 못 잤으면서. 1시간 반 잤으면서. 저는 운동 안 했잖아요. 예? 운동 안 했잖아요. 아, 어제 운동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드냐? 어제 좀 운동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또, 가면 한일전 아닙니까? 한일전? 한일전 이겨야 되는데, 한일전이지. 몸이 안된 상태에서 가면 지니까, 어제 잘한 것 같아. 하루 정도. 일본의 일부랑 예. 네. 우리나라 에이즈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아, 너무 그것도 나도 궁금해. 궁금해. 예, 네, 일부 분들이랑 다른 좀 부분은. 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영상 각도 나오니까 그래야 또, 이게. 너 양면 학살하면 안 되잖아. 어우, 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날라왔네요. 머리가 왜 이렇게 예? 휘셨죠? 머리요? 왜요? 머리가 지금 5대5가 되셨는데. 아, 그래요? 머리가 찌그러졌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일본에 오니까 살짝 좀, 네, 평균 키에 제가 지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일본이 나라 맞네. 아니, 엄청 공사를 했네. 이거 아우다 보여줘야지. 장모님이 추천해주신 숙소로 갔다가 또 장모님이 추천해주신 밥집. 예, 유명한 함박스테이크 집이라는데. 치바메 그릴이라는 곳입니다. 네? 치바메 그릴. 치밤의 그릴. 치마베? 치베 치바 치바메. 아,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맛이 중요하지. 들어가서 예, 맛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토마토인가요? 토마토에 토마토 어떤 소스를 발라놓았네요. 이 토마토 보니까 기억이 나. 콜라도 아주 귀여운 병에 나오겠다. 약간 경양식집 같은 느낌. 샐러드가 좀 있네, 여기. 야채, 오이 이런 게. 토마토 안에 샐러드. 어. 다리가 많이 나온다. 맛있다, 그치? 되게 색달라. 와, 진짜 대박이다. 비주얼 뭐야? 우와. 지글지글. 함박스테이크. 끓고 있어. 아, 그거 얘기해주세요. 일본 동호회 어떻게 알아봤는지. 네이버 카페 중에 일본 여행 갈때 되게 필수로 들려야 하는 네일동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일. 손톱 네일 할때 네일. 네일동 카페 있는데, 거기에 뭐, 배드민턴 찾아봤더니, 뭐였지? 네트 멤버? 자막에 써드릴게요. 네트 멤버라는 사이트. 사이트. 커뮤니티 같은 거. 소모임 동호회 사이트라던가. 그러니까 모든 운동 모임 같은 게다 올려져 있어. 축구 뭐, 다 있어. 테니스 뭐 이런 거다 있는데, 배드민턴으로 쫙 검색을 하면은, 뭐,
도쿄로 지역 한정해가지고 검색하면 딱 동호회가 딱 나와.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죠. 뭐라고 보냈습니까? 카타고로. 번역해서. 번역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죠. 답장이 잘 오던가요? 그래서 거의 한 뭐라 그러지? 아이디 한 아이디당 10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저희가 아이디로 한 6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90개 보냈네. 촬영 허가까지 난 곳이 거의 한 5개 이내? 거의 60개 정도 보냈는데 그러니까 촬영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하는 편이고 그래도 갔는데 촬영 안 되면은 난감하니까 다행히 한 네다섯 개 정도라도 그래서 다행인가. 그러네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배드민턴 동호회 사이트 그 커뮤니티에서 알아본 그 클럽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 일본 중고등학교가 보여가지고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보시면 건물도 되게 깔끔하고, 예. 네. 그 체육관에 지금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회사 건물 같죠? 그죠? 회사 건물 같지 않아요? 예. 네. 그 위치에서 이따가 일본 양아치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예. 네. 아, 일본에 까마귀가 많아. 까마귀가. 우리 음료 좀 사갈까? 좀 줄까? 큰 거 그냥 사야게 사갈까? 아, 그럴까? 그래, 그러자. 좀 뇌물을 바쳐야. 예. 어떤 나라든 뭐든 손에 쥐어지면 안 좋아하는 나라 없거든. 까마귀가. 일단 체육관에 왔거든요. 네. 학교 체육관이라 출입이 좀 통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한번? 이게 잠겨있어서 열려있는데? 열려있네. 열려있네. 들어가도 될까? 네, 가보죠. 네. 여기? 공주와, 예, 그, 배드민턴. 뒤에.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뒤에? 일로 클릭하는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나가는 거 아니겠지? 이 여기 지금 아닌가? 그냥 閉まってますよね。まだ来てないんじゃない。あ、閉まる。あ、여기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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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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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죠. 받자, 이거. 학교 선생님인가 보다, 그치? 학교 교사하신 것 같은데, 친절하시네요. 예. 외부인도 이렇게 잘 맞아주시고. 배드민턴. 나 잘했지. 저희가 첫 번째로 왔네요. 게스트인데 제일 먼저 왔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열어주셨습니다. 네. 오, 에어컨 잘 나오고 있어요. 오, 시원하다. 좋다. 여기 앉아있죠. 앉아있을까?
네, 일단 저랑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힐링보드라는 클럽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콜 몇 개 주시더니 이렇게 개인 연습을 하라고 30분 동안 저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게임을.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30~40분간 서로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 네, 아무튼 유닉스코 네, 이 곡을 줬습니다. 네, 지금 30분 거의 다 됐죠? 거의 친지가. 네, 지금 일찍 오신 분들은 쉬지 않고 저희는 지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옆에 뒤에 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아무튼 좀 이따가 같이 어울려서 게임도 치고 그럴 예정입니다. 사연하라 할까? 사연하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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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앞에 30분에 난타를 쳤잖아. 네. 2시간 1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에 5개 줬어.
여기 놓는구나 신발을. 아 여기다 신발 놓는구나. 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의심 많아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쩐다.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운동한 적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 남을 운동이다 이거는. 체력 귀여워. 체력 단련이야 체력.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근데 우리 토요일 운동이 없어져서. 내일 또 쉬니까 어차피. 내일 쉬자고. 쉬고. 내일 회복 좀 하자. 내일 운동 안 하니까. 내일 관광해야 되는데. 관광은 뭐? 걷는 거니까. 아? 걷는 거니까 관광은. 나 중간 중간 많이 쉴 거야. 막 구경할 건 없고. 아리가 도자이마시다. 네, 너무 다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좀 말이 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니까. 근데 이 정도는 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잖아. 아리가 도자이마시다. 아리가 도자이마. 네. 우리 일로 갔나? 일로 왔지. 와. 좋다, 좋아. 하, 진짜, 무슨. 내 고무줄. 아리가 또 고생하셨다. 몇 게임 쳤지, 진짜로? 진짜 몇 게임 쳤을까, 우리? 세보고 싶다. 이거였어. 세 게임 쉬고 한 번 쉬는 로테이션이었는데. 한 네 번을 쳤거든? 그러니까 12게임은 쳤어. 와, 씨. 근데 옷이 땀이 하나도 안 묻었어. 아, 근데 이거 옷을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12게임 쳤나? 12게임 쳤는데? 설렁설렁 친 것도 아니고. 아니, 얼굴 봐봐. 얼굴이 지금 완전. 홍인간이야. 근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아니, 옷은 지금 다 젖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지? 땀 젖으면, 여름에 특히 땀 흘리니까 그 색깔 변하잖아. 이렇게 땀 얼굴 봐봐, 나 지금 얼굴이랑 옷 색깔이랑 똑같지? 진짜. 근데 진짜 빨리 마른다, 그지? 그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도 그 습기가 안 느껴져. 근데 나는 지금 엄청 젖었거든, 다. 그래? 아, 이제 숙소로 가자. 고생했어. 나 이렇게 운동이 끝나고 숙소로 왔죠? 힘들었다. 아, 진짜 숙소에서 한 시간 동안 거의 기진맥진에 거의 기절 전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 씻고 이렇게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식? 그래. 근데 우리 아까 4시인가 먹었잖아. 그러면 저녁이죠. 그리고 그 난타 치는 방식도 되게 좀 새로웠어. 그냥 방구도 게임하고 5분 10분 치는 게 아니라 3, 40분을 안 쉬고 계속 치는데 나름 또 체계가 있어요. 체계. 뭐 한 명은 언더 올려주고 한 명은 드롭하고 그렇게 한 3, 4분을 안 쉬고 계속 합니다. 오늘 많이 이겼나요? 그래서 오늘 저랑 와이프는 한 번도 서로 못 들어봤어요. 어떤 번호가 있는데 그게 번호가 좀 안 맞아서 서로 게임 못 들어봤어요. 16게임을 쳤는데 한 명은 한 번도 못 했어. 또 신기한 거 되게 예의를 잘 갖출 것 같잖아 일본 하면은. 근데 서로 뭐 아 뭐 뭐 나이스 뭐 죄송합니다는 하는데 그냥 끝나고 게임 끝나면 그냥 가. 맞아,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리고 좀 모여서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건 없고 딱 처음 게임 시작할 때 뭐 뭐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시마스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 뭐 실수하거나 이렇게 해도 뭐 화이팅 별로 뭐 이런 게 없다? 근데 이 클럽만의 특징인가? 그리고 대체로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저희 보면서 아
일본으로 한번 변두리 따라서 배드민턴 여행 한번 가보면 가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예 라켓도 못 맞추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동아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는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지도자 생활도 했고 당연히 이제 생활체육 가면은 당연히 잘 치는 편에 속하는데 제 와이프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자가 와도 남자랑 껴서 하는데도 반반 정도 승률. 그러니까 딱 영상 보시고 변두리 와이프보다 좀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할 만한 거고 비슷하다 그래도 뭐 반반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정도의 승률을 좀 예,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죠? 내일은 글쎄요. 내일은 시부야 쪽으로 갈 건데 거기에 라켓샵이 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갈 겁니다. 라켓샵에서 말해주는 거 있으면 하나 구매하는 걸로. 네? 사주는 거예요? 하려고 해요. 따가운데? 약속?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 일본 여행 2일차. 예. 네. 오늘은 시부야역에 있는 초밥집에 왔습니다. 어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좀 늦게 잤거든요.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점심으로 이렇게 초밥 몸보신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초밥집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듭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가보시게, 뒤에 한번 줄 가볼까요? 줄이 엄청납니다. 예, 줄이 엄청나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와이프가 여기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 오늘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아, 여기가 시부야라는 곳인데 네. 시부야 좀 큰 라켓샵이 있다고 해서 라켓샵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시부야의 명소 시부야 스크램블 거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오모테선도 좀 잘 사는 동네 거기랑 하라주쿠라는 동네를 좀 구경을 할 것입니다. 네, 스시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 한번? 짜잔. 와. 뭐 제가 생선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장어 보이세요? 일평 아니야? 엄청 큽니다. 근데 식사를 다 했고요. 이제 라켓샵 하나요? 라켓샵으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네, 약간 멀티비타맥스라고 좀 각성제 같은 느낌으로 컨디션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 먹고 힘차게 또 이동해 볼게요. 지금 변두리가 지도를 되게 잘 봐가지고 저 대신 지도를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어디 가는 이게요. 건가요? 잠깐만요. 이게요. 같이 가요. 저기 건너가야 되거든. 저기 뭔가 저거 뭐 테니스 뭐 있다. 저기 건너가야 돼 우리. 맞아. 저기 바로야. 건너가야 돼? 잠깐만. 미안해 누나. 미안해 미안해. 괜찮습니다.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책상이요? 네, 이게 너무 예쁜데. 비싸네요. 프린스 라켓. 뉴. 신상이야 좀 비싸겠다. 좋은데? 필링은 뭐야, 필링? 필링? 소프트, 이게, 이 낭창낭창 거리는. 하드면은 딱딱한 거고, 소프트면 좀 낭창낭창한 느낌. 나 약간 소프트 노말라 한번 봐야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봐. 소프트에다가 아, 약간 그러네, 노말이네. 그러네, 이거. 하나 사줄까? 비싸네, 근데. 딱 가서 거기 일본, 도쿄 오픈 거기 가보고. 네, 너무 싼데? 가보고 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그러면. 일단 뭘 사고 싶죠? 저는 일단은 제가 그 중장한 샵을 뛰어보니까 이게 뒤에서 강한 스매시 한 방에 의존하는 것보다 막 써놓고 이렇게 좀 짧게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 그래서 헤드비보다는? 저는 헤드비보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밸런스도 헤드 뭐, 그 스티프보다는 소프트 좀 낭창낭창한 샤프트가 있는 라켓을 좀 탐색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선상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노플레어 400 네, 가격은 우리 한국 돈으로 13만원 정도 되고요. 보시면 소프트도 노멀에서 살짝 좀 낭창낭창한 정도고 밸런스 자체도 헤드라이트여서 제가 준장에서 이렇게 짧게 플레이하는 정도로는 되게 최상의 라켓 아닌가 싶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라켓입니다. 나노 플레이어 70. 이거는 이것도 소프트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밸런스는 노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노 400이랑 좀 약간 유형 크게 봤을 때는 좀 가볍고 낭창낭창한 라켓으로는 이 두 가지 라켓을 좀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네. 나노플레어 유명한 게 네. 700인가? 나노플레어 유명한 700인데 700 왜 유명했냐면 700이 선수들이 많이 써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헤드라이트에 그다음에 이 샤프트는 노말 정도입니다. 헤드 네. 완전 그래서, 헤드라이트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복식 선수들이 빠른 드라이브 게임이나 아니면은 좀 강한 스매시도 가능한 게 또 선수들이 힘이 있을 때 좋잖아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그래서 이 샤프트 자체를 너무 소프트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멀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추렸네, 그치? 싸네요. 일반적으로 라켓은. 좀 일본에서, 유넥스가 또 일본 본사잖아요. 본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요넥스 본 거기 샵도 한번 가보긴 할 거니까 아, 네네. 거기도 한번 비교해. 아, 거기가 더 쌀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아. 여기는 때도 파는 거잖아. 전체 라켓 샵이니까. 유넥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한번 볼 거니까. 유넥스 본사랑 연결되는 샵이니까 좀 더 싸지 않을까.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이제 네, 옷을 한번 봐볼까? 옷도 좀 찍었으니까. 3,000원 정도 하네요. 유넥스 비싸다. 그냥 옷이랑 수지 모르죠. 여기 지금 신발이 좀 시원하고 이쁘다. 아버나 살래? 차. 변두리 스타일인가 봐. 오 이뻐. 대박.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 이뻐. 괜찮나요? 잘 어울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이뻐. 잘 어울려. 엄청 잘 어울려. 진짜? 진짜? 한번 입어볼래? 입어볼까? 카드로 보셔주세요. 나는 세브 원래 배 좀 가려봐.
네, 일단 여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부야역 근처에 있는 그 쇼핑거리입니다. 시부야에서 오모테산도까지 가는 오모테산도라는 그 지역까지 가는 거리 중간에 있는 그 거리 이름이 캐스트리트라는 네. 캐스트리트? 캐스트리트라는 거리라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 그런 쇼핑거리 있죠? 잡화점이나 명품 중간중간에 껴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면서 좀 괜찮은 가게 있으면 둘러보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시원해. 아 귀엽다. 구름 봐. 너무 예쁘다. 뭐가 나? 이게 나. 샀네요. 네, 오늘 목적지는 아사쿠사역에 있는 리버사이드 스포츠센터라는 체육관입니다. 거기서 오늘 약간 소모임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오른쪽에 저기는 뭔가요? 저거는 롯데타워인가요? 스카이트리입니다. 스카이트리? 나무 위에 있는 나무 뭐지? 하늘에 있는 나무다 이 말인가요? 그런가 봐. 네. 오늘 약간 클럽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좀 오지 않을까? 실력별로 좀 예. 사실 그 저번 화에 보셨던 그 클럽은 약간 좀 살짝 아쉬웠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조, B조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예. 가보겠습니다. 체육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떨리네요. 네코클럽이라는 곳에 네, 왔습니다. 네코클럽? 네. 맞나 여기? 여긴가 본데? 이거 컨디션. 우리 저 이벤트 가볼까? 가볼까? 고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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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까? 내 거 번역기 번역기 해놓기 여기다가 내가 누나 나 잠금 몰라 해제하는 거 몰라 잠금 몰라 해제하는 거 방금 일본의 친구가 단식을 저한테 도전했습니다. 포인트 21 이게 아직 못했어. 네. 아, 스님,
코트 체인지. 야, 뭐 사진 봐라. 짠, 예뻐요. 예. 자, 코트 뭐라? 코트. 아, 오케이. 다이저보 데스. 뭐라는 거야? 아, 수영생. 아, 아리가 도자이마스.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타시와 야마짱입니다. 왜 야마짱님이라고 하시고요. 야마짱, 예, 네. 야마짱. 왔다시 변두리. 변두리. 예. 네. 저랑 경기를 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때모 強かったです. 한국의 송완호 선수みたいでした. 배드민턴 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 years. 7 years. 와, 잘한다. 잘한. 10 years. 10 years. 아야야야. So if you so participate in competition in badminton, I participate in 3 level. 아, 3 level. 어. 어, 그렇구나. 그러면 나 물어볼까? 내가 그러면은 How about you? How about me? What level in Japan? Yeah. 3 levels. Really? I don't know. In Korea, A, B, C, D. To me, A. But in Japan, different level. I wonder my level. Maybe 1, 2, 3. 1.5. 1.5. 그게 뭐야? 1.5 정도. 아, 그러면 one between two. 아, when between two. 아, 아, thank you.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난노 선수 미니크노. I love Watanabe Higashino. 아, 야, Watanabe. How about Korea? Korea? 아, do you know 서승재? 단식 선수. 아, 단식. 안세영. 안세영. 변두리 콕. 공교롭게도 저희 둘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원, 투, 쓰리. 다이즈보데스. 다이즈보데스. 다이즈보데스 아니야? 오늘 가시마. 나 지금까지 테스트 다 해줘 못했어. 우와. 아. 아우 소리. 스마생. 아, 미안.
아, 대박. 앞에 스윙하세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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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빡세다. 와, 미안 미안 미안. 와, 딸려면 너무 많이. 앞에 봐. 운동 끝나고 이렇게 한잔합시다. 아. 야. 여기 있네요. 3층에 있네요, 여기. 위넥스 피팅 스튜디오 도쿄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갈 곳은 바로 피팅룸입니다. 피팅룸, 옷을 좀 입어보는 건가? 좀 신발도. 피팅 스튜디오. 피팅? 스튜디오? 뭐 하는 데지? 아, 지금 왔는데, 여기는 골프 관련 용품을 타는 데라고 합니다. 시작! 네, 다시 여기 쇼룸으로 왔습니다. 아까 가신 곳은 피팅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보셨죠? 골프 매장에 있는. 지금 배드민턴 우리 시청자분들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라켓이랑 신발, 셀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아, 별로야. 씨. 다 됐어. 진짜 맛있겠다. 새우부터 먹겠습니다. 맛은
나 교촌 치킨, 교촌 튀김. 어. 예. 네. 딱이죠. 교촌 튀김. 아, 참고로 여기는 그 저희 그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매장이거든요. 그 셔틀이랑 라켓 좀 저렴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윈자 라켓샵 갔을 때보다 가격이 좀 싸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매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그게? 예. 그럼 우리가 살려둔 게 예. 나노플레어 70이에요. 나노플레어 700도 되게 쌉니다. 이거 16만원입니다. 어. 와, 이거 20만원 맞네, 이거. 700은? 네. 여기, 여기 400. 이게 400인데 이게? 와, 이거 1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윈자 라켓샵 가격이거든? 이게? 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와, 이거. 네, 이렇게. 네. 이것도? 10만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15만 9천. 15만원 9천원, 16만원 가까이 하는데, 싸네요, 일단. 이거 탐나는데? 뭐? 이거 탐. 어때요? 좋아. 270이네. 딱이네. 70? 어. 신어볼래, 한번? 그래서 신발, 라켓. 이 정도는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이 없던 신발, 미즈노 신발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라켓은 나노플레이어 70. 70. 이렇게 한 자루 일단은 스트링 작업해서 오늘 오후에 운동이 있으니까 운동 해보면서 괜찮으면 내일 한 번 더 와서 뭐 한두 자루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신발, 라켓 구매할까요? 네. 체육관이 엄청 좋다. 아, 체육관 여기가 지금 도쿄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아. 네. 아싸. 삼삼이야? 삼과자, 삼과자. 나 들고 갈까? 3면 1, 2, 3. 저기다, 끝에. 어, 초보 게임 저희 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아. 어, together, together, yeah. 아, yeah. Thank you.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형, 갈래?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자, 손이 이거 빨간색, red, red, red. red. 와, 어인. 에이, 원업. 어, 됐죠. 어, 쏘리. 야. 예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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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 왜? 와. 이제 어우 나 나이샷. 나이스 타이밍. 가이저 됐어.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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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はい。あ、すいません。
아, 죄송합니다. 네, 식스 19. 아리가또 잘했어. 야, 너 너무 잘하신다. 게임이 안 되네, 아예 우리가. 너무 너무 잘하신다. 선수 같아요. 오케이. 오네가이시마스 맞죠? 오네가이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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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샷. 해서 한 번 더. 나이스. 어, 수영생. 나이스, 우샤, 부스미싱. 아, 수영생. 네, 운동 끝나고 근처 스타벅스 집에 좀 들어가서 우리 까까머리님하고 이렇게 예. 민턴우 만담. 민턴우 만담. 예. 이따가 소개 이따가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운동 끝나고 지금 체육관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이자카야 느낌. 예. 예, 꼬치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랑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듣고 편안하게 토크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뭐 좀 닉네임이 이상하긴 한데 네. 까까머리입니다. 까까머리가 네. 아니네요 근데? 아마 군대 있을 때 대충 지은 닉네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네. 아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 빡빡일 텐데 빡빡이가 없는 거야 오늘. 닉네임하고 느낌하고 많이 달랐구나. 아, 예. 저희 한 잔 짤까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땠나요? 저랑 해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보는 야, 거랑 강의 클래스는 네. 예 다릅니다. 아예 너무 아이, 그래, 예 그러지 말고 예 네. 빌드업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커트라던가 네. 네. 이제 누르고 그리고 스매시를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롭으로 한번 눌러주고 때린다던가 네. 이게 확실히 제가 그 요넥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자주 보긴 하는데 이용대 선수분 나오시는 예. 원더플레이 예, 원더플레이를 보는데 네, 선수분들이 꼭 한 번씩 드롭을 하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때릴 것 같은데 선수는 파워가 나올 텐데 이제 안 때리는 게 확실히 빌드업을 위해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예. 아, 한 잔 돼. 아우. 네. 제가 시합을 나가게 되면 1부, 2부, 3부 중에 어느 정도 레벨에 나갔을 때 괜찮을까? 그걸 여쭤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어느 부에 가야 괜찮을까요? 이건 일부죠, 근데. 네. 아니, 그거는 유튜브 네. 기록이 말을 해주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선수분하고 칠 정도인데. 네. 네. 그럼 일부죠. 전국 A조 아니신가요? 진짜? 아,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리그에 있는 동호회 1부 리그에 뛰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운동을 했나요? 뭐 선수를 경험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게는 아무래도 실업팀은 확실히 말을 못 드려봤네. 근데 보통 이제 1부에서 꽤나 잘한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나. 거품을 너무 했다네요. 나 알바생. 네, 좀, 네, 실망입니다, 여기.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게, 그, 모임이나 클럽 갔을 때, 클럽 코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네. 큰 차이점이에요. 아, 네. 어떤 형식으로 됐나요?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네. 거 하에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이제 보통 코치가 아예 체육관을 짓잖아요. 컨테이너라던가 사들체육관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이제 국가라던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안에서도 코치님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네. 배드민턴 창 안에서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본은 클럽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제 협회 하에서 클럽장이 있고 클럽장이 이제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를 빌려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코치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냐면 가끔씩 불러요. 단체에서 그 클럽에서 회장 불러가지고 오면은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거 2시간 내지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이 좀 애매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한국은 뭐 배드민턴 시 안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에서 코치가 있든 코치가 알아서 배드민턴장 운영을 하든 3명이 1절에서 돌아가잖아요. 1대1 방식으로. 네네네. 일본은 그렇지 않고 10대1, 20대1 해서 코치 한 명이 이제 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주면은 그걸 맞춰서 4명이 번갈아서 스윙을 한다던가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단체로 한다, 뭐 개인으로 2조, 예, 2인 1조, 3인 1조로 한다. 이게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이제 레슨 내용으로 따져서 들어가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거의 스윙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 패턴 연습을 거의 안 알려줘요.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3인 1조, 4인 1조로 하면은 그렇죠. 네. 패턴 연습이 되는데 20명 데리고 패턴 연습 알려주기에는 좀 그러니까는 기본기밖에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볼을 들고 이렇게 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거하고 다르게 패턴 연습을 거의 위주로 하죠. 처음에 이제 아예 스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스윙부터 알려주지만은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한국은 이제
코치가 볼을 들잖아요. 네. 볼을 들고 알려주잖아요. 네. 볼을 치면서. 일본은 안 그러고, 아무래도 수명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볼을 들고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포인팅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코치분들이 이렇게 원포인트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클럽에 가서 원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이 잼스테이를 하는 거를 매일 이렇게 가서 출근을 하나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있을 거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분들은 어떻게 생계유지를 이용하죠? 코치분들이 아마 부업이지 않을까 싶은 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피셜로 뭐 생각을 하기에는 코치라는 직업이 나는 배드민턴 코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예, 영업도 만들고 그렇게. 예, 예, 예. 근데 배드민턴은 아 저는 본업은 이건데 선수하다 은퇴해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약간 부업 알바 느낌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코치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일본을 오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동양인력으로 최고 친 실력 이 실력으로 와야 예, 예. 적응할 수 있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중현님은 또 누구랑 쳐도 재밌게 칠 수 있는 정도고 실력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진짜 센트보가 와서 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유튜브 통해서 배운 것 조금은 있으니까. 예. 하여튼 오늘 식사 너무 덕분에 맛있게 먹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예, 해외 와서. 시청자 구독자분이랑 만나서 운동 같이 하고 제가 버킷리스트였어요. 해외 가서 네. 운동하는 거. 아, 예, 예. 사실 운동하려고 해외 가는 건 좀 웬만히 미치지 않고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저 명분이 없었다가 예. 유튜브는 저한테 일이니까 아, 좀 일을 하러 가자 이 핑계로 왔거든요. 사실 덕분에 또 좋은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한 말씀 인사 해주시고 뭐 마무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맡겨야 돼요. 네, 열심히 배드민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녕. 찍고 있어요. 오늘 드디어 일본 오픈 당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예선전이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사람 많네. 와 이게 사람 엄청 많은데? 아니 이걸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많을 줄은 상상 못 했어요,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 더. 아, 하나 더. 고자이마스. 네, 드디어 일본 오픈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줄을 굉장히 오래 섰다가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시회의 황야충 선수 경기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와타나베 경기 하거든요. 와타나베 히가시노 경기도 또 일본 홈이다 보니까 엄청난 응원이 좀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장은 지금 되게 큽니다.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코리아 오픈 했을 때 구경 갔었는데 그때보다 일단 훨씬 더 큽니다. 일단 코트도 네 코트고 가운데 두 코트 보이시나요? 가운데 두 코트? 가운데 두 코트 한번 찍어주세요. 두 코트는 지금 그 방송용 코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메인 경기나 아니면 일본 선수들 경기할 때는 저 다음 가운데 두 코트에서 진행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
밥 먹으러 가다가 지금 이제 주요 경기 시작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응원 들리나요? 뒤에 응원. 네.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도 코튼에 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일본의 와타나베와 히가시노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조르단 옥티비안트 선수 홈북 경기 시작합니다. 결승 대진이어서 이렇게 예선전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르단 선수가 지금 랭킹이 없어가지고 1라운드에 시드가 있는 와타나베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 폼은 와타나베가 훨씬 좋아서 네, 일단 일본의 압승이 좀 기대가 되고 홈이다 보니까 좀 이점이 있지 않나 네, 기대를 해봅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일본 오픈 1일차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또 와야죠.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유튜브에서 훈수하면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예, 한번 자 볼만한 가치가 있는 네 일본 오픈이었고 내일은 안세영 선수와 더불어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또 힘차게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아, 벌써 해가 지네요. 저 유닉스 매장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다. 한번 구경이나 할까? 저 매장이 근데, 아니고. 예. 그 카운터에서 그냥 네. 원하는 디자인 고르면은 주는 것 같아. 아. 옷 한번 보고 갈래? 여러분들 어때? 이쁘나요? 어때요? 되게 특이해. 괜찮아요? 이거 흰색 한번 대봐. 흰색? 되게 특이하더라고. 이뻐요? 예? 네? 기념이지 뭐.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 너무 좋다. 네, 저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죠. 근데 선수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인사 안 해주나요? 와, 네? 여기 경기장 한번 진짜. 와. 약간 공기장 진짜 좋다. 고궁 같이 돼 있어. 네? 모양이 그치? 그 이렇게 솟은 게. 저희 돈가스 정식이 지금 거의 약 4만원 하는데 왔죠?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